요원들, 오늘도 자네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거라네. 알고 있나? 지금 지구는 무척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네. 각박한 세상 속 황폐해진 마음, 세상 모든 아름다움, 매력, 감정이 말라가고 있지.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비밀기관 정장방의 정예 요원인 그대들이 범우주적 스페셜 리미티드 판타스틱한 매력을 뿜어내 정의롭고 장렬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오게. 또 보네. 안녕. 괜찮군. 난 아스트로에서 듬직하고 가장 카리스마 있는 라키라고 해. 사랑해. 안녕.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아스트로에서 가장 판타스틱하고 kind of something special한 진진 요원이라고 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집중하게 집중. 안녕. 난 아스트로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스윗하고 또 멋지고 또 스윗하고 한 남자 차은우라고 하네. 인종. 한 남자가 있어. 어이구. 안녕. 난 사람들의 마음을 저격할 탕탕탕 사심남 문빈이라고 하네. 잘 부탁해. 아, 좀 나와줄래? 안녕. 세계에서 가장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라고 하지. 볼매. 볼매. MJ라고 해. 반가워. Nice to meet you. 아, 글로벌하고. 역시 글로벌. 휴후. 휴후. 파싱. 안녕. 나는 아스트로에서 서열 1위 산하 요원이라고 하네. 반갑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주 멋있었어. 멋있어. 자, 그러면 우리 단체 인사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세요. 자, 원오브유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 외쳐야지. 자, 하나, 둘, 셋. 정의롭고 장렬하게. 아, 좋네요.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살짝 kind of something 문제가 있어서 problem이라고 하죠. 네. 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항상 또 밝기로 선문한 우리 흥트로지만 오늘 의상도 이렇게 정장으로 멋있게 빼입고 멋있게 학자와 인사도 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왜 그런지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은 평소의 아스트로가 아니라 정의롭고 장렬한 정장방의 아스트로 요원이기 때문이죠. 아~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정장방은요,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느라 너무 수고한 우리 여러분들의 피로를 멀리 날려드리고 지쳐서 감길락 말락한 마음의 눈을 저희의 매력으로 개안시켜드리는 브이쿠키의 비밀기관입니다. 시크릿이죠, 시크릿. 저희가 이렇게 숨긴다고 숨겼는데 벌써 아로하 분들이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게 다 진진 요원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다. 자, 부산에서 했던 스팟라이브에서도 지구가 위험해, 우리가 구해야 해 라면서 다 알려줬지 않나, 진진용! 솔직히 좀 인정하는 부분이죠. 맞아, 인정. 내가 봐도 인정? 인정. 진진용이 잘못했어. 용비? 천가. 좋아. 뭐라? 이역 해리. 이야. 잠깐만 여러분들. 그 전에 진진이 나중에 혼내기로 하고 일단 저희 회의부터 진행을 할까요? 회의 좋죠. 좋죠. 자, 요원들. 네.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회의를 할게요. 회의를. 앉아. 아직 앉아. 아직은 때가 안 있어. 때가 안 있어. 내가 그러면 일단 오늘의 임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지. 알겠네. 이번 일은 진짜 우습게 볼 상황이 아니야. 어떤 일이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아, 타이어드하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누가 그러네. 오 마이 갓. 누구? 기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오 마이 갓. 먹기 직전에 쏟았을 때. 아! 다 잡은 약속이 취소버렸을 때. 취소되었을 때. 아! 자, 휴대폰 하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자네들이 말한 그 기분은 마치 머리를 자르고 일주일 동안 그 어색한 기분과 같아. 정말 비상사태. 비상사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이게 됐지. 여러분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매력들을 준비했지? 일단 진진이 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따나 선장처럼 뿌뿌한 매력을 갖고 왔네. 아, 나도 산에 엄청난 애교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네.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매력을 다 준비해 왔겠지만 네. 요즘 새로운 매력을 장착한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아마 가장 기대가 되는 거. 아, 맞아. 따나 선장을 위협하는 신흥 애교왕. 비니 기장 말이군. 아~ 당. 아니 뭐 애교도 하나의 매력이지. 운동 전도사답게 완벽한 스트레핏 애교라니.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구만. 아무리 그래도 원조의 힘! 나 따나 애교는 못 이길걸요? 나의 매력은 첫째도 귀여움, 아 둘째도 귀여움, 아 세 번째도 귀여움. 그러니까요. 네. 다음 매력. 자. 보드라운 성품, 특급 배려심, 그리고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면은 은우 요원을 이제 대놓고 인정하기로 했나 보군. 아, 사실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멋있다고 적은 요원도 있다네. 사나 요원? 네? 어디가 멋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나? 제가 생각하는요. 뭐라고? 말은 똑바로 해주게.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박수. 그러니까 어디가 멋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요. 자신의 모든 게 멋있. 네. 그럼 멋있는 표정을 한번 보여주게. 자 그래. 그럼 다들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매력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렇다면 묻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네들은 언제 가장 멋진가? 아니면 다른 요원이 멋있었던 순간도 괜찮네.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 우리 네네. 라키 요원이 무대하고 내려온 뒤 메이크업을 지울 때 가장 멋있다고 적었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오게. 자신 있다면. 우리도 보고 싶네. 카메라 앞에 대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치. 메이크업을 지우고 오게. 아, 자신 있나? 상상되는 거. 지금은 조금 자신이 없네. 지금만일까? 지금만일까? 오늘만. 후회하는 행동은 하지 말게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나는 그 참 궁금한 게 그 사나이원은 샤워할 때가 뭘 하길래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 게 뭘 해요? 샤워할 때 제일 멋있어요? 사실 많이 고민을 했다. 일단은 반말이고 있나? 말이 짧군. 사나이원 자네 경력이 제일 짧지 않나? 사실 남자가 샤워할 때 가장 멋있다고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적을 게 없어서 그렇게 적었다. 아이고 샤워할 때 춤을 추는 거야? 적을 게 없었다. 그래 알았다. 적을 게 없었다. 요즘엔 우리 말고 다른 기관의 요원들도 많은데 자네들의 어릴 때 어떤 요원들을 꿈꿨나 궁금하네. 먼저 요원 진진 요원? 어느 요원을 꿈꿨지? 내가 옛날에 상대했던 괴물 중에 메두사라는 친구였었는데 메두사! 그 친구 아주 위험한 친구였지. 위험한 빌런. 굳어버렸나? 아니 내 잘생김으로 이겨버렸나. 반사시켰나 반사? 그 친구를 보면서 난 생각했지. 아 나의 매력을 내 얼굴을 보는 순간 행복으로 가득 차는 모든 전세계 아로하들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뭐 얼굴 그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얼굴이 무기다. 그런 요원을 꿈꿨나. 그런 요원을 꿈꿨나. 얼무구만 얼무. 그럼 빈이 형은 뭐 어떤 요원을 꿈꿨어요? 나는 약간 적진에 침투해서 약간 주변 그런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좀 약간 행동파. 행동파. 돌진 대장 같은 느낌. 그런 요원을 좀 꿈꿨어. 행동 대장. 돌격 대장. 그래서 많이 부시는 걸. 그치.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몸을 그렇게 키우는 건가?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지. 아, 몸을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어. 들었다고 하네. 어렵나? 아직 안 익숙하나?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아. 한 가지. 나의 복수를 위해. 아. 그를 제압하기 위해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그가 자, 난가? 나 아니지. 아니었어. 우린 아, 한 팀. 아니 우리 선아 요원은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요원을 꿈꿨나? 나는 사실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내가 요원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나도 그런 아, 생각이 안 들어. 나도. 그럼 어떻게 때. 어떤 계기로 요원이 되겠다 결심했나? 바로 저걸 무찌르기 위해. 뭐라고? 그래 그래. 아 잠깐만요. 아 요원. 교정이 꼈나? 말투가 좀 어눌한데. 말투가 어눌하군. 아무튼 저도 있어요. 뭔가. 뭔가. 저는 솔직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리더인 요원이 되고 싶었어요. 아, 리더인 요원. 네. 내 기억에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만났지 않은가? 그죠. 그때도 항상 리더가 되고 싶어 했다며. 아. 그렇다면 오늘 작전은 락키 요원이 지휘하게. 어떤가? 다들 동의하는가? 난 포기하겠어. 나도. 나도 하겠어. 아, 잠깐. 근데 사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히어로들을 내가 직접 선배를 왔었나. 캡틴 아메리카 친구. 우리 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우리 초코파이. 엄매니. 엄매니. 엄매니요? 그리고 우리 크 형 크에 이은 우리 키. 키야. 내가 믿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네. 헐키. 좋구만. 자, 그러면은 회의를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락키를 리더로 임명을 하고 오케이.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떠한가? 알겠습니다. 좋구만. 잠깐만. 그 전에 뭐 잊은 거 없나? 뭐지? 아주 중요한 걸 잊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같이 임무를 수행할 파트너를 정해야 돼요. 아, 파트너를 정해야지. 맞아 맞아. 파트너. 아, 난 단독이 편한데 메두사. 아, 내가 들었는데 그 의자에 각자 그 팀이 정해져 있나? 팀 이름이 정해져 있어. 아, 이름이 찾아보게. 정해져 있는가? 우리 또 의자에? 그리고 팀은 2인 1조 안에. 아, 그럼 총 3팀으로. 아, 일단 나는 크레이지가 나왔어. 크레이지 누구야? 크레이지. 크레이지. 나 크레이지. 아, 사나랑 같이. 일단 앉아서 뭐 공개를 해볼까? 아하. 크레이지. 이걸 자신이 보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크레이지 팀 하면 딱 일어나고. 아, 크레이지 하면 섹시 팀 하면 딱 일어나고. 그럼 크레이지 하면 크레이지하게 일어나줘요. 네. 알았죠? 자, 쿨하게 각자 든 거를 네. 표현하면서 일어나세요. 자, 크레이지 팀 외쳐주세요. 네. 자, 크레이지. 크레이지. 아. 크레이지 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거야. 잘 어울리는 거. 그다음 바로 가지. 그다음 바로 가지. 섹시. 아, 내도 역시 지팡이를 하나 쥐어야 될 거네. 그렇지 않구만. 마지막 거 외쳐줄게. 자, 다 같이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쿨! 이건 뭔가? 둘이 맞췄나? 맞췄나? 우린 역시 태어날 때부터 한 팀이네. 그렇지. 정말 쿨하지. 자, 이렇게 해서 크레이지 섹시 쿨 팀이라 마치 매력이 그 아스트로라는 팀의 바람처럼 불어오는 것 같고. 아, 그날 아주 좋아하지. 아. 오늘의 임무는 파트너와의 케미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게 다들. 아. 우리야 다들 알고 있지? 당연하지. 제일 어른스럽고 잘 맞는 팀이 누군지. 어른스럽다고?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그럼 바로 우리지. 약간 어른스러운 것도 맞지. 네. 그렇지. 아, 엉아 요원들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 좋네 벌써. 아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진진 요원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어. 그쵸. 아, 메두사. 메두사를 상대했었어요. 메두사를 혼자 상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내 라인의 캐물을 무시하지 말게. 아, 무시한 적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구만. 그럼 조용히 하겠어.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도면을 펼쳐주게. 알겠다. 자, 바로 회의를 시작하지. 도면, 일단 도면을 가져와봐라. 도면을 가져왔네. 아, 자. 그 리더군. 네. 자, 도면을 우리가 가져오는 순간 하트가 100마리 넘었다. 다 같이 그러면 대박! 박수! 박수! 박수. 우후! 자, 도면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임무가 아주 중요해요. 저 리더님, 도면 가십시오. 일단 내가 봤을 땐 이거 자, 하나씩 들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아이가 자고 싶은 방을 정해봐. 오케이. 저는, 자고 싶은 방. 저는 차 옆이야. 아 그래, 넌 차고에서 자고. 네, 차고에서 자고. 나는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상태했던 친구가 어디 메두사에게 당한 친구예요. 아, 그 친구 중에 한 명 여기 굳어 있는 건가? 아, 이 친구인 것 같네. 어, 이 친구 내가 아는 진진이라는 친구 닮았지. 아, 약간 보니까 좀 많이 다쳤어. 굳어 있는 지금 메두사한테 당했나?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봤을 때 오늘 일단 나는 부엌을 선택하겠어.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을 저녁은 어떻게 할까? 저녁은 어떻게 할까? 오늘 저녁은 컵라면. 컵라면. 왜냐면 멋있잖아. 요즘 컵라면은 6곱빼기가 유행이지. 아, 600이라 하지. 600. 600. 300을 뛰어넘은 600. 나는 백고래가 커서 9곱. 아이고, 아이고, 9곱. 여기다 두면 네. 안 돼, 큰일 나. 9곱을 가겠네. 나는 우리의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난 밖에서 자겠네. 지금도 나갔으면 좋겠어. 알겠네. 나는 콜 하겠네. 아, 콜. 콜. 그러면 4 곱하기 4 4 4 1은 4 1은 4 4 2 4 8 4 3 12 4 4 16 4 5 4 5 20 4 6에 24 이쯤 됐네. 이만하면 됐어. 됐어. 완벽해. 우리 똑똑해. 확실해. 어? 이 지팡이 어? 잠깐만. 이 지휘봉. 우린 원래는 7인조였어. 전설의 그 아 생각나는 전사했던 아, 해리포터. 어? 도비 아니었는가? 해리? 도? No! No! 해리! 전설의 그 딱총나무 지팡이 아닌가? 해리포터는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어? 출생의 비밀이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가? 그 친구 여기 해리포터처럼 자국이 남아있어. 어. 이건 절대로 아무한테도 밝히지 말라 했는데. 뭐 전 세계가 다 밝혀졌어 이미. 물리포터? 아,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날씨 캐스터? 약간 추워. 약간 추워. 그래서 리포터. 그래서 쿨을 맡았지. 아, 그래서 쿨을 맡았지. 물리포터. 아, 그렇군. 우리 그럼 조금 더 진지하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저녁 메뉴가 뭐라 그랬지? 바코드 같은데? 바코드. 아, QR 코드. QR 코드. 아, QR 코드. 이걸 찍으면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어디로 연동되는지. QR 코드. 요즘엔 어? 스마트하지. 아, 아스트로 팬카페요. 연결이 연동이 되고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주 좋아. 그러면 다시 편의점 가서 이어갈까? 그러면 오늘 저녁은 두유일세. 두유일세. 두유. Do you wanna feel the snowman? 좋았어. 사실 그게 아니지 않은가? Do you wanna feel the snowman? Feel the snowman. 빌더 스노맨. 빌더야? 빌더. 난 누군 거지? 그러면 플랜 B로 가겠어. 플랜 B. 플랜 B. 플랜 B. 아니야, 나는 플랜 C가 맞을 것 같아. 아니, 난 플랜 G. 난 플랜 C야. 자,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작전이 좀 이해가 되나? 난 이해됐어. 이쯤 되면 이해돼. 그러면은 각자 무전기를 챙기고 한번 떠나볼 준비를 하자고. 좋구만. 자, 그러면 작석하게. 작석하게. 좋아. 좋아. 그럼 플랜 C로 가는 건가? 파이팅 해야지. 그래, 할 수 있어. 가자.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지금 자네들 뭐 하는 거지? 청소했을 뿐이야. 왜 리허설 때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지? 현실적이면 현실적이지. 좋아. 때가 됐네. 됐어. 첫 번째 크레이지 팀 준비해 주게. 할 수 있나? 부탁하네. 아이고 마크만 주면.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임무 무조건 성공할 거라 믿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전기를 받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좀 떨어져서 해보게. 갑시다. 화이팅! 테스트 먼저 해본다고. 그래. 자, 싸우지 말게. 둘인 팀일세. 자. 알리비 다가뚜 니가 마켓 가는 거리 가기기. 와, 잘 되네. 괜찮구만. 몰랐지? 이 요원들이 원래 46개국 약 46개국어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6개국. 할 줄 아는 사실 말이 하나도 없는가? 어제 라키 요원과 내가 외계어를 공부를 했네. 하루 만에 공부했는데 이 정도야? 그렇구만. 그럼 이쯤 되면 출동을 할 때 이동할 때가 됐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둘을 필요로 하는. Yes,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성공하고 오겠네. 다녀오세요. 아르헨티나로 가나 지금?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아우라분들 계신가요? 아르헨티나. 자, 행운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사나이 요원과 라키 요원의 크레이지 팀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도와주게. 조심해야 돼. 세상은 아직 위험하다고. 잘 가고 있는가 모르겠네. 자, 상황을 좀 물어봐 주게. 라키 요원. 도착했네. 라키 요원. 도착했네. 너무 다행이야. 큰일 나는 줄 알아. 네. 중간에 총을 맞았긴 했지만 난 돌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어. 자, 그러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네. 자, 그래. 그래. 레오. 아니, 구호를 외쳐야지. 미숙하고 하지. 둘, 셋. 정의롭고 장렬하게! 시작되었어! 시작되었어! 할 수 있다고! 정장! 믿음이 가. 열심히 수행해주게. 원래 보통 이런 정장방에 요원들의 필수, 패션과 매너지. 그렇지. 그 두 개를 저 요원들이 잘 해주기를 우리는 빌고 있네. 지금 라키 요원이 시계를 차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네. 냄새는 맡는 거 아주 중요하다. 혹시 저 시계에서 바늘도 나오나? 뭐 나온다고? 바늘도 나오나? 바늘도 나오지. 조심하게. 미안하네. 난 메두사를 좋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미안해. 우리 멤버들이 좀 준비를 할 동안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지.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웃고 계셔. 아스트로 오늘 미모가 정말 대단해요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 네, 이쯤에서 우리 요원들 한 명씩 해주게.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이 있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게. 잘 안 들린다네. 한 명씩 해주게.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이 있네. 사나부터 하겠네. 사나부터 하겠다. 라즈데. 아, 멋져. 잘 생겼어. 하트 하트 눌러. 이거 약간 방탈출 같다고. 한번 그 남의 편이.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뭐 감이 잘 안 잡힌다는 분들도 있으시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좋군. 멋있어. 지금 우리 지구는 굉장히 지치고 황폐하고 또 마음이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양복을 한번 감겨 있어. 갈아입고. 하지만 우리의 이런 멋진 뽑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개안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 지금 우리 크레이지 팀의 사나이 형과 라키 원이 지금 멋지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네. 자, 댓글 중에서 시계 차고 냄새는 왜 맡는 건지. 시계에 독극물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요원이기 때문에 항상 암살에 대비를 해야 돼. 우리 에이전트 때 그 수업 안 받았나 혹시? 아, 나는 이미 졸업한 지가 한 거의 50년이 다 됐기 때문에. 50년. 50년밖에 안 됐나? 예. 250년 됐어. 아, 오래됐구만. 오래됐구만. 역시 나이가 빠졌군. 사나 양복집 직원 컨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을은 다 됐네. 정장 찰떡이다. 밀라서의 아이고야.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 연기하지 말게. 라키 원. 얍. 짧고 간결하군. 마음에 드는 친구야 역시. 지금 저 친구의 저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진 요원? 내가 패션을 좀 잘.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저렇게 레이어드한 느낌이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 투정장. 오케이. 투자게. 마찬가지고. 투장. 투자. 같은 느낌이 너무 섹시해. 별로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 벗은 것 같네. 그래. 그 색깔 매치가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어떤가? 라고 물어봐 주실게. 우리 어떤가? 라고 물어봐 달래. 막내 라인이라 그런지 아직 멋짐보다는 귀엽다는 댓글이 올라왔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멋짐을 뿜뿜하라. 멋짐을 뿜뿜해 주길 바라네. 아니, 사나 요원, 라키 요원. 얍. 지금 내가 봤을 땐 포즈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각자 개인 포즈 한 번씩 보여주는 거 어떤가? 아주 좋은 생각이다. 사나부터 하겠네. 좋아. Roger that.
지금부터 아, 지금. 아, 아. 하트 다섯 개. 지금. 지금 하트가 모이고 있네. 전 세계에서 하트가 모이고 있어. 하트가 모이고 있어. 좀 더 힘을 내라고. 지금부터 오직 하트. 더. 더. 하트 열 개. 하트가 모여서 눈을 좀 더 힘을 내십니다. 빨리 벗게. 이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네. 강력한 한 방. 멋진 뿜뿜. 필살기를 보여드릴 하겠네. 아. 알겠다. 드디어 대망의 필살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거라면 아마 개안할 수 있을 거야.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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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미션 성공. 진짜 흔들어 놓고 이제 멋짐으로 눈을 뜨게 할 거지. 아. 리플레이 리액션 한번. 리플레이를 보면 표정이 아주 굉장해. 내가 그런 킹스맨이 저 친구들을 보고 만든 영화라고 알고 있다. 잘못 왔네. 옆방이야, 옆방. 옆방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와, 완벽했어. 굉장했네. 요한들 진짜 잘했네. 고생했네. 자, 정말 감명 깊었네. 자, 보이나? 자네들이 환하게 보이는 저 전 세계 하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우. 모두들 개안을 하셨네. 와. 역시. 내가 봤을 땐 아마 다음 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부담스럽겠지. 하지만 난 우리 형님들을 믿는다네. 문제 없지. 나는 한 번도 부담스러웠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베테랑? 나는 베테랑이고 항상 다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저기 베테랑과 메두사를 혼자 무찌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필살 눈웃음과 턱선으로 멋지게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네. 미안하겠네. 내가 턱선이 없어서. 대신 해주는 거지, 대신. 건투르비네. 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네. 저번 전투에서 내가 총상을 잠깐 입었는데. 그렇지. 이 허리가 안 좋은 관계로 내가 총알을 원래 다 피하고 다녔는데 허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짝 눈 옆에 상처가 났어. 어떤 빌런에게 당했나? 그 메두사인가? 아니야, 메두사는 아니야. 메두사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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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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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적 있어. 메두사. 침을 뱉더군. 메두. 그건 피하기 힘들지. 피하기 힘들어서. 네, 상처를 잠깐 입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큰 상처 아니니까. 네. 다음 미션을 수행하고 조심히 다녀오게. 자, 출발해 주시기. 파이팅! 파이팅! 자, 남자답게 앞에를 좀 잠고 갈까? 우리는 맨이잖아. 젠틀맨. 어여 다녀오게. 일로 오시게. 파이팅! 건투르비네.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자, 그냥 바로 보지. 들리나? 들린다. 오버.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장방은 우리의 매력 미션으로 짤을 생성하는 부르는 방송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에 띄게 해드리는 중입니다. 이 저희 컨셉이 저희의 이런 매력으로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일상생활에 갇혀있는 마음의 눈을 대안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정리될 겁니다. 캡처하시고 팀을 만드시면 네. 됩니다. 지금! 지금 드림 와! 다시 들어왔어! 지금! 탈이다! 조심하게! 지민영은! 피하고 있어! 지민영은! 다 피했어! 총알을 다 피했어! 괜찮나? 괜찮다! 우리가 안 좋다는 건 다 지민영은! 맥주사에게 캡처해줄게! 전진을 못하고 전진을 하고 이제는 가야 할 때네! 빨리 모두로 들어가게! 뭐 하는 건가? 저 듬직한 모습을 보게. 다행이네. 도착한 것 같은데? 섹시팀, 말해라. 섹시팀, 말해라. 됐나? 안 들리나? 섹시팀 도착했나? 도착했다. 역시. 다행이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작해보지. 누구부터 할 건가? 자, 하나, 둘,
정이 넘고 창렬하게. 아. 파이팅. Let's go. 어, 파이팅 넘치는군. 역시 우리 앵님 팀이야. 앵님 팀이지. 앵님 팀. 원래 일하는 남자의 멋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그치. 일명 비즈니스맨. 동현아. 비즈니스맨. 어, 저 모습을 봐. 커피를 두 손으로. 오. 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 맛을. 아, 와. 지아. 지금의 노래와 너무 잘 맞아. 와. 박수. 와, 역시. 아, 멋있는 거가 필요할 때 지금. 진진 요원 멋있는 거 얘기해라. 멋있는 거. 멋있는 걸 부탁한다네. 멋있는 거 해주세요. 어, 갑니다. 아, 전화를 받고서 지금 약간 거래. 네, 지금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와, 진짜 잘 간다. 계약한 건을 따냈네. 아, 굉장히 책상의 소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멋짐을 뿜뿜. 뿜뿜. 아, 아주 멋있어요. 지금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반할 것 같습니다. 진진 요원, 혹시 직업원을 돌려보면서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건 어떤가요? 아주 좋구만.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는 것이 중걸리나? 오, 멋있어. 아, 텔레파시로 지금. 아, 하고 있구만. 자, 그래 이제 MJ 요원이 나설 차례네. 표현력이 너무 좋구만. MJ 요원 기대하겠네. 오, 예술적이야. 어, 지금 어! 이건 뭘 설명하는 거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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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환경 넘치네요. 아. 와, 지금 댓글에 네. 자네들의 멋짐의 하트가 150만을 돌파했다는 야.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네들의 멋짐의 하트가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또 너무 고맙네. 아! 어, 하트가 하트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트가. 하트가 보이고 있어. 하트가 보이고 있어.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하세요. 좀만 더. 하트가 모이고 있습니다. 필살기, 필살기. 자, 그럼 우리들의 필살기를 보여주도록 하죠. 지금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네. 요원들 힘을 내게. 곧 개안을 특집이 보인다네. 화이팅! 부지미. 자, 마지막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어,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개! 미션 성공. 느껴보게. 아. 와. 이거는 마치 계약이 다 성사되고 나서. 그렇지. 약간 조금 자축하는 의미.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고. 상당히 멋있고. 아, 역시 비즈니스맨. 아. 그럼 박대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결제했어. 아, 에밍턴. 아. 아, 너 왜 그런가? 빨리 빨리 착하게. 아. 괜찮나? 괜찮나? 왜 그러는가? 맛있어? 맛있어? 똥이 마렵네. 갔다 오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자, 요원들 아주 훌륭했네. 아, 고맙네. 아주 대단한 활약이었네. 그치. 어, 역시 우리 형님들의 포스는 장난이었네. 아, 박수 쳐주고 싶어.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임무 오랜만이고요. 자, 모두들 힐링 하셨겠지? 이것 보게. 지금 하트가 곧 200만 개가 된다고? 오! 어, 우리의 활약 덕분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역시 팬님들을 무시할 수는 없군요. 그렇지만 우리도 질 수 없죠. 그렇죠. 네, 우리들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자, 그러면 네. 쿨팀. 쿨팀. 한번 보여주고 오게나. 파이팅. 다녀오겠네. 다녀오겠네. 파이팅. 파이팅. 역시 이쯤 되니 마지막 팀의 활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요원들 모두가 정장이 참 잘 어울리지만 특히나 이 두 요원들은 정장 맞춤형 피지컬을 가진 만큼 멋진 임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왜 모습이 보이지 않지? 어! 저걸 살피고 있는 모습이네. 오! 어! 아, 굉장해! 총성! 날 옆에! 완벽하게 숨었고. 아! 와, 저 다리 사이로! 와, 멋있어! 우빈 요원은 뭐 벽인 줄 알았는데. 어! 뛰어! 가! 아! 야, 역시! 그래서 안무를! 가자! 굉장하구만! 와! 역시 캐면 역시! 완벽했어, 완벽했어. 자, 잘 도착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장 맞춘 피지컬 쿨팀 준비됐나? 준비됐다. 오버. 자, 그러면 구호를 외치고 한번 시작해주게. 시작하도록 하지. 자, 정의롭고 장렬하게. 렛츠고! 좋아, 좋아! 가세. 쿨팀은 미션이 뭐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쿨팀? 쿨팀! 쿨팀의 미션은 네 가지 외력 철철 내생남의 미션이네. 와, 저 커피 마시는 모습 아주 좋아. 오늘 커피 잔 내려놓으라 해. 오늘 기대지 말라나? 빅요원, 먼저 하시는 건가? 그렇다네. 아니, 영자 신문? 아니 저 내려놓게. 역시 해외의 정세를 두루 살피는군. 역시 뇌가 섹시해. 우리 빈요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혀 같이 다닐수록 믿음만 생기고 전혀 뭐랄까 항상 믿음이 가득한 친구라네. 비니 의원, 지금 만화책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피니셜 타임. 매지. 보이지 않나? 비니 의원, 요즘 해외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게. 일단은 여기 옛날 기사가 있구만. 메두사 다시 출연했다네. 뭐라는 건가? 진짜로. 진진 요원. 말하게. 메투투사가 돌아왔다는 소문일세, 기사일세. 아, 나의 얼굴에 상처를 줬던 메투사. 빨리 자, 지금 궁금 시켜줄게. 쿨팀 활약을 하는 동안 하트가 벌써 200만 개를 돌파했네. 역시 쿨팀은 기대해주셨네. 아, 너무 고맙네. 이제 은우 형. 로저 벤트. 은우 형은 이제 은우 형의 갈 차례인가? 은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체스 천재지. 은우는 컵을 내려놨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 친구는 일어에 아주 능통하다네. 책은 내려놔줬으면 좋겠네. 뭐라는 건가? 은우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네. 원래 멀티태스킹 가능한 동료라네. 세상에 일본어 원서라니. 역시 샤오누 요원. 일본어를 보면서 체스라니. 이러셨다네. 오늘 안 쓰나 빠졌어. 앉아줬으면 좋겠네. 아, 역시 바르답게 발은 내려놓지. 괜찮네, 괜찮네. 괜찮은 거. 아, 친구들 이 배로 말할 것 같습니다. 은우 형, 모든 팬분들이 원하네. 지금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체스나 쳐줬으면
팬분들의 바람이네. 뭘 하라고? 그냥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둘이서 체스나 뒀으면 좋겠네. 체스나 들었네. 알겠네. 따라야지 상부의 명. 둘이 되게 사이 좋아 보이네. 먼저 우리가 아까 하던 거 있어. 오늘은 왼손잡이네. 지금 계약을 급할 것 같네. 지금 하트가 모이고 있네 전 세계에서. 계약할 것 같은데. 하트가 모이고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야지. 자네들 할 수 있어. 자네들은 할 수 있어. 든다. 곧 있으면 계약을 할 것 같네. 특별한 거 무언가 필요해. 미션 성공. 자, 리플레이 하는 친구죠. 아, 같이 독서하는 모습. 이야. 그리고 카메라로 아이 컨택. 저게 친구를 구했어요. 빠져들 것 같아. 굉장했네. 힘들었구만. 멋있었어. 완벽했어 정말로. 고생했네. 훈우 원래 왼손잡이 아니었나? 오늘은 왜 오른손으로 두지? 양손잡이야? 이거 앉아. 앉아볼게. 자, 멋짐에 똑똑함에 매력이 과해서 화면 밖에 넘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참 굉장했던 아주 말도 잘 듣고 굉장히 귀여웠던 쿨한 팀이었네. 아, 그럼 저희가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아루아는 어떤지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눈 완전 뜨였다!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배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이 웃고 계세요 지금. 웃으면은 복이 오죠. 최고의 뇌생남 은우 개항하지. 쿨팀이 잘 어울린다 오늘. 아, 뮤비 찍나. 아, 쿨팀. 아. 우리의 활약은 쿨팀이 기리기리 기억될 것이다. 기리기리 쿨. 기리 쿨이지. 말투가 중독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 중독되면 위험한데. 벗어나지 못할 거야. 해독제가 없어 이건. 진진아 안경 올려라. 올려주세요. 자, 지금 캡처하느라 손이 아프다고. 아. 그 정도로 그런 좀 좋은 캡처 짤들이 많이 탄생했다는 거. 여기 댓글 중에 이번 브이라이브 진짜 역대급이다. 자,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박수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 여섯 명 모두 열일한 덕분에 우리 아우라 분들의 마음을 개안하는데 정말 다들 정말 힘을 정말 많이 써줬어요. 야, 오, 이거는 성공인가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댓글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활기찬 여러분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의 기분까지 아주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야. 그렇지 않은가요, 어제? 아, 너무 좋았네. 아, 역시 파이팅 넘치는구만. 동의하는 자, 부분이네. 동의하는 부분이지. 동의? 보가? 어부감, 용비, 어청감. 자, 그럼 머라이, 오케이. 캐리. 양파, 니언.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오늘 네. 아, 죄송합니다. 니비 니언 바바바바바바. 자, 그럼 각자 오늘 미션 수행한 소감을 한번 한 명씩. 이게 제일 중요하지. 누구부터 얘기할까? 이건 뭐 고유 라키군 아니겠네. 고유 라키. 고라? 고라. 일단 이렇게 되게 정장을 입고 정장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고된 하루였어요. 저희 요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아주 브이라이브가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의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진중했구만. 난 기분 좋게 가겠네. 일단 세계 곳곳에서 모든 분들이 하트를 이렇게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도 계속 보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데 오늘 굉장히 재밌는 빌라이브가 됐던 것 같고 정장방이 됐던 것 같네. 그리고 잠깐!
지금 메투사가 오고 있다는 아 덕분에.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촉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메투사의 기운을 살짝 느꼈는데 아 지금 여기 눈가가 욱신거려 이러는 메투사 아, 메투사 내가 가서 내가 다음에 만약에 정장방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메투사의 얼굴을 갖고 오겠네 아 메투사 기대하겠네 네. 자 다음 요원 다음 난 일어서서 말하도록 하지 아 내가 생각해서 정장의 진짜 멋은 manner makes man. 아, 아 매너 매너 가장 중요하지. 모든 팬분들이 얘기하네. 오늘 앉아 죽었으면 좋겠지. 팬분들이 원하신다 말. 좋구만. 아무튼 나도 오늘 정말 정장 방을 통해서 우리 정의롭고 또 장렬하게 크레이지 섹시 쿨한 우리 아스트로의 모습을 통해서 황폐해진 우리 아우라 분들의 마음 또 전 세계에 계신. 다른 브이랩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개안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정장방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경의를 표현해. 와. 자 오늘 이렇게 정장방의 우리 요원들이 초청이 됐지 않나가? 내가 불렀네. 그, 어. 내 상관이었나? 상관없어. 상관없다.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컨셉이 있지 않을까? 그 컨셉에 아주 찰떡 같았다고 생각을 한다. 찰떡궁합. 그치. 찰떡. 찰떡아 있어. 잡쌀떡.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활동들이 아주 뜻깊고 의미 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트를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의 마음에도 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 우리도 개안을 했네. 여러분들과 우리, 너와 나, 윈윈, 윈윈하는 삶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왜요? 다음에 탕탕탕. 네, 탕탕탕. 다음에 또 마주할 날 그날을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열심히 지구를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아, 잠깐 긴급 속보 왔네. 저 좀 읽어주게. 아직 두 명이나 남았는데.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트 250만! 아 이럴 수가 지금 역대급 아닌가? 팬분들의 댓글 중에 아 이 축하 기념으로 축하 댄스와 비니 기장 애교를 보고 싶네 라는 댓글이 자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는가? 요즘 따나 선장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메투사도 아닌 메두사도 아닌 비니 기장이 요즘 따나 선장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있네. 그렇군. 바로 팬분들께 보여주게나. 오늘은 1시 반. 1시 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완수해주면 축하 댄스를 쳐줄게. 모두. 아 알겠네. 알겠네. 떠납니다. 끝나면 위후 하면서 축하 댄스를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마. 비니 기장 오늘 1시 30분에 꿈나라로 떠납니다. 퓨웅! 와! 아직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5만 명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내가 얘기하면 자, 아마 앉아서 얘기하지. 10만 명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본다. 두 배가. 두 배가. 과연 말을 아직 안 했어. 말을 하는 순간 10만 명이 될 거야. 아, 아 근데 지금 댓글에서 원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아 원조. 원조는 그러면 내가 할 때 하지. 아, 아, 아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말이야. 야심차구만. 아. 그렇다면 일단 내가 말을 해야지. 내가 말을 해야지.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오늘 정장방에 와서 무슨 소리야 이게? 정장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쫙 입고 여섯 명이. 그렇지. 딱 뭔가 나는 오늘 이렇게 멤버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파티한 느낌이었어. 아, 파티. 그리고 우리 아우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뭐 굉장히 너무 스펙타클했어 오늘 하루.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고. 아루아도 개안을 하고 우리도 개안을 하고 모두 개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미션 굉장히 퍼펙트하다 생각을 하네. 그래서 개안나?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켰나? 계약을 성사시켰지. 근데 아직 해외 바이오들이 전화하지 않았나? 바이오 전화했는데 내가 연락드렸지. 아까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아루아가 지금 부앱을 하고 있으니까 아스트로가 부앱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달라고 전화드려서 5만 명이 됐습니다. 아 이게 다 그 아까 그 아까 그 작전 덕분이에요. 계약 때문이구만. 제가 전화드렸죠. 좋구만. 그래서 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정장을 입고 아.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장. 기차 여행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기차 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가는 거 어떤가? 기차 여행 좋죠. 행복하게. 행복행. 행복. 행복행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다 아이고, 가는 거지. 나 다 가는 거야. 우리는 어디든지 가네. 어디든지. 불러가시면 어디든지 가요. 아 이거 어떤가? 정장방의 요원으로서 기차를 타는 거지. 괜찮구만. 아. 미션 수행하러. 어떤가? 그 침투하는 거지. 침투. 침투. 기차 침투? 네. 다음 상하. 그래. 네, 다음 수습과 선하 부탁드립니다. 삐지셨잖아요. 네. 누구세요? 당신이 해결하면 됨. 나도 오늘 재밌었다. 누구 보고 반말을 하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 강도란 조원이군. 오늘 이렇게 반말도 해보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편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브이 라이브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 브이 쿠키 브이 쿠키 네 브이 쿠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다시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막판으로 그거 근데 애교 보여줘요. 네. 네? 엔딩을 장식해야 될까? 엔딩을 잠시만요. 최근에 뭐 연습하고 있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요? 네. 아 그거 보여주세요. 아 진짜 그거 여기서 아 보여주세요. 따나 선장과 네. 저는 두 가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에코 하나랑 아닙니다. 한 개만 하겠습니다. 따나 선장을 하겠습니다. 네, 따나 선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 돼가니까 잘 주무시라는 의미로 네, 제 산악공 네, 생각해온 거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잠시만요. 댓글 중에 따나 어깨 완전 넓어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와 대박! 벗지 마세요. 벗지 마요? 왜 그랬어? 왜요? 한번 왜 그래? 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하는데. 아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정장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브이쿠키 끝난 다음에 빨리 얼른 자요. 뿌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해야 되는데 오늘로 이제 배가 침몰했다. 네 산하 선장이 네 이상한 데로 아 너무 귀여웠어. 네. 아 귀여웠어 귀여웠어 귀여웠다. 역시 어메이징 엑설런트 마스터님인가? 역시 정장방의 정예 요원들답군. 그대들의 아름다운 노력에 오늘도 지구는 위기를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었네. 수고했네 요원들. 마지막까지 정의롭고 장렬하게 본부로 복귀하게. 선물 한번 마소님 마시다 가셨어. 마소님 급한 일 있으신가요? 마소님? 마소님 화장실이 급하셨나? 전화가 오셨나요? 자 그래 우리 마스터님의 말대로 수고 많았네 요원들. 아 우리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우리도 이제 그럼 저기에 걸리는 건가 액자에? 그렇지. 아 저기 나의 후배들이네. 후배들인가? 아, 후배들인가? 우리는 천장이 좋구만. 아주 좋아.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아로아에게 인사를 드리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준비를 한번 하고 마지막 인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갖춰서 자.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저... 인사 포즈. 네, 그럼 저부터 시작할게요. 자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뭐 뭐야? 야, 너 표정이 잡혔어! 자, 바로 해야지, 친구! 네. 야, 나 자. 엄청 뚱하게 한 번 했어! 아니!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야, 아무리 형이 안 보이는데 그거 알... 야, 그거 알 줄 아냐, 지금! 자, 진정하게! 아, 그럴 수 있네! 자, 진정하고!
자, 나 이거 뭔지 알겠나? 아,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아니, 자,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자, 다시. 누구야? 누구 잡힐지 몰라. 자, 스탠바이. 큐.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정의롭고 장렬하게 정장방 지금까지 워너비와 스타 앞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그날 예! 자 우리는 본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함께하세요. 가자. 넘어갑시다.